방해되면 TV 끌까요? 예. 진이랑 통화했어요. 상은 씨가 전화했다고. 고마워요, 진이 챙겨줘서. 뭐, 엄마가 딸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. 잠옷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? 네? 제 취향 아닙니다. 그리고 안 어울립니다, 몹시. 상은 씨하고. 사실 제 취향도 아니에요. 진이가 선물한 거라서. 진이 성의 생각해서 우리 첫날 밤이니까 오늘 하루만 입은 거예요. 진이가 선물했다고요? 네. 뭐 아름다운 밤 보내라면서. 그 녀석 진짜. 아이,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. 저 우리 와인이라도 할까요? 난 일할 때 술 안 마십니다. 먼저 자요.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한 잔 했으면 좋겠는데. 저 우리 첫날 밤인데 일 안 하면 안 돼요? 잊었습니까? 같이 살아도 잠은 같이 자지 않는다? 우리 결혼 계약? 어머, 아니 누가 같이 자재요? 웃겨 진짜. 아니 그래도 명색이 첫날 밤이고 어? 룸메이트 된 기념으로 얘기라도 나누자 뭐 그 뜻이었거든요? 난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좀 잠이 안 오면 와인 한 잔 혼자 하시든지. 아 됐어요. 아 그 자판기 좀 살살 두드리면 안 돼요? 적응하세요. 옷 갈아입을 거니까 보지 마요. 안 봅니다. 이 밤에 어딜 갑니까? 잊었어요? 사생활은 신경 안 쓴다 우리 결혼계야? 내가 어딜 가든 사생활이니까 신경 꺼요. 그럼 열일 하시고요. 아유 어렵네. 이런 식의 첫날 밤.